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107조 그래마 리얼 테스트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아빠는 자 always 빈도부사죠. 내가 동사를 쓰고 있지. 자, 빈도부사. 자, BD, 조디 일반 동사 앞에 썼습니다. 지금 장상 말해줬어 나에게. 대신 접속사죠. 자, 나의 삶은 자 is blank는 비어 있는 캔버스 같다고. 어떤 것이든 칠하거나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캔버스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 능동의 뜻 분사구조 ing, ing입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성질 캔버스라고 되네요. 캔버스 캔버스라고 해야 되나? 아, 헷갈렸다. 자, 그 다음 waiting for me. 자, for가 의미상의 주어에서 내가 자 to paint 칠을 하도록 진주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나의 미래를 자 upon it. 자 upon it 그냥 그거 위에 캔버스 위에라고 잡으면 돼요. 단수 자, in any way 어떤 식이든지 에서 that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각됐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든 자 as I stand here. 자 as 내가 서 있을 때 시간절로 잡으면 되겠죠.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자, before는 앞이죠. 나의 fellow classmate 동료 그분들 앞에. 그리고 beloved는 분사구조지만 과거분사 그냥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 앞에 서 있을 때 자, 나는 보는데 자, more than just graduating classes. 자, more than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죠. 단지 졸업하는 자, 클래스를 학생들로 봐주시면 돼요. 학생들을 이상으로 보고 있다. 자, 나는 보고 있는데 그룹 아티스트 예술가들을. 앞에 나오는 또 예술가라는 선행사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는 능동의 뜻 분사구조. 자, 기다리는데 자, to exhibit 에서는 보여주다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예술을. 자, to는 또 전치사로 썼죠. 누구에게 세계에게. 자, 지금 삽입절 자, all of us 우리 모두들은 자, 그 다음 복수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자, 주어져 왔다. 자, write는 여기서 명사 형태예요. 더가 붙어왔고 권리 자, 권리인데 자, to choose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to 부정사의 또 현상법이죠. 자, 뭐를 선택하냐면 우리의 own destiny 우리의 자신의 운명 을 운명들을. 자, 우리들 여러 명이니까. 자, 그 다음 essentially 그래서 essentially 본질적으로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자, to paint r 앞에 나온 또 destiny 설명해주는 형용사법이에요. 그릴. 자, 그 다음 however 들어가는데 그리다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는 명사가 필요한데 목적어 없어요.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복합관계부사 무엇이든지의 뜻을 가진 무엇이든지.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on 우리의 캔버스 위에다가 어떤 캔버스냐면 of life 삶의 캔버스들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today 오늘 우리는 떠나 여기를 학교 떠나겠죠. 그러나 자, 나는 do not look 보지 않는다. 자, at this this가 뭐냐면 학교 떠나기. 자, 학교 떠나기를 as는 자기의 몸으로 쓰죠. 단지 the end of the our high school years 우리의 고등학교가 끝나는 것으로 써보지 않아.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볼게요. 자, 나는 보는데 자, today를 오늘을 또 로써죠. 뭐로써? 또 beginning 시작인데 우리의 rest of our lives. 자, 그러면 rest는 여기서는 나머지 우리 인생의 나머지 부분의 시작으로써. 그래서 뭐 억지로 내담 빈칸넣기도 낼 수 있습니다. 여기 beginning. 자, 그 다음 good luck 행운을 빌어요. to는 누구에게 라는 전치사죠. all my friends 모든 나의 친구들에게. 그래서 주관식 문제의 답이 자, 윗글의 종료는 졸업식 답사 그 다음 윗글의 소재는 학교 졸업식 연설문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졸업식 연설